물올림을 좀 잘 해서 이 해바라기가 잎사귀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군집으로, 군집의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바라기를 좀 강조해서 저쪽 한쪽 부분에 오브제 부분하고 서로 균형을 조금 맞출 수 있도록 해바라기를 한 세 단 정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바라기 표정을 좀 자연스럽게 해바라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해바라기는 색감이 또 약간의 레몬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좀 자연적이고 이렇게 굿즙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강한 느낌보다 조금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선적인 운동성의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큰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렇게 곳에 작품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군집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상한 잎사귀 부분만 좀 제거를 하고 청정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. 플라워아트 21TV 청정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청정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.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-472-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.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해바라기를 이제 이렇게 약간의 높낮이를 좀 낮게 다르게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루핑의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그런 변화를 좀 주어서 입체적인 그런 공간, 꽃과 꽃 사이의 그런 입체적인 공간들을 좀 만들어내며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오는 그런 단조로운 그런 느낌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. 또 여기 지금 나무로 하부 구조를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이쪽에 한쪽의 부분에 녹색의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아스파라거스를 조금 운동감을 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이사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녹색의 그런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살짝 그렇다고 이제 요 나무
단면의 그런 느낌이 너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소재들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쪽에 미니 호접란을 네, 그냥 우리가 난 구입했을 때 들어있는 픽에다가 그냥 이렇게 꼽아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 픽은 사이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조금 더 짧게 처리하도록 전체적인 연결을 위해서 이쪽 부분에 조금만 네, 그리고 조금 네, 너무 가리지 않도록 네, 이제 해바라기 그 아래 부분에 약간의 이제 이런 빈 공간들을 그린색의 느낌이 나는 수국을 가지고 공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지 나누기를 해서 너무 녹지 않게 네, 녹색의 느낌이 나도록
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좀 더운 여름철에 이런 하부 구조를 만들어서 표현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작품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. 미리 좀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. 근데 마른 가지들을 좀 다양하게 모아서 굵고 가늘고 질감이 좀 틀린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면 되겠고요. 그 테크닉 그냥 지철사, 갈색의 지철사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처리를 하고, 꽃을 많이 처리하지 않으면서, 우리가 보았을 때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이제 색상에 있어서는 옐로우가 색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그런 색상을 택할 때 있어서 어떤 색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의 양적인 면에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성전이 더 크고 또더 보다 더 천장이 높고 큰 장소 같으면 이런 그룹의 그런 부분들을 한몇 부, 몇 부분으로 이렇게 더 만들면서 처리하면 훨씬 더큰 공간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의 화기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화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을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범위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공간이 작든지 또 공간이 크든지 여러분들이 주로 작업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주로 작품을 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공간이 크고 작다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리고 조금 더 아주 작은 그런 섬세한 작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작게 소 단위로 잘라서 그 부분을 연출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작품을 구성을 하고 또 소재를 사러 가고 그럴 때 어려운 점은 매주 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의 염려가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의 영역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때는 하나의 작품에서 한 개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잘라서 이렇게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 작품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